최고의 맛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최고의 맛으로는 삼양식품을 선정했는데 원래 이제 음식료주는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있는 섹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저 PER, 저 PBR 그리고 좀 움직임이 느리고 무겁고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음식을 막 두 배, 세 배 먹진 않잖아요. 경기가 어려워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원재료 가격 인상을 또 반영시키면서 이익을 엄청 크게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뭐 완전히 망하지도 않는 이런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업이다. 이게 바로 뭐였다? 음식료주. 근데 요즘엔 바뀌었습니다. 지금 음식료 업체들 주가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뭐 대상, 농심, 지금 말씀드리는 뭐 삼양식품, 오뚜기 바닥권을 치고 모두 다 올라오거나 삼양식품처럼 이렇게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었던 그런 종목군들도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차별화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 모멘텀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삼양식품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라면인데요. 1분기 라면 업체의 호실적이 전반적으로 전망이 되죠. 삼양식품의 라면도 잘 팔렸고 농심의 라면도 잘 팔렸고 뭐 대부분 국내 음식료 업체들은 라면을 생산을 하니까 글로벌 라면 판매량이 좋았다라는 건데 어느 국가에서 좋았을까요? 많은 국가에서 좋았거든요. 미국, 뭐 인도네시아, 태국, 뭐 유럽 할 것 없이 굉장히 고른 수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수출이 한 국가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리스크가 있죠. 그 국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비용 부담으로 전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문제가 뭐예요? 자원을 러시아에 너무 의존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제재가 가해지는 순간 자원 관련해서 연관성을 맺고 있던 다른 나라도 다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분산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뭐예요? 한 바구니에 종목을 담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걀 같은 경우에도 나눠 담아야 안 깨진다. 이런 것처럼 좀 분산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수출 의존도가 한 국가에 집중적으로 높은 게 아니고요. 많은 국가에 분산돼 있으니까 어때요? 뭔가 한 국가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국가에 수출을 더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완화가 되죠. 그래서 실적 안정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환율 상승으로 외화 환산 이익이 확대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음식료주는 원화 강세 수혜주였어요. 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해외에서 사오는 곡물 가격은 떨어지겠죠. 원가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내수주로 분류가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요. 오히려 환율이 상승하면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왜? 이제 내수주가 아니니까. 삼양식품도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출은 뭐가 유리할까요? 원화가 낮은 것이 유리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환율은 강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따른 이익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업종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할까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음식료주는 내수주가 아니라 내수주와 수출주의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고 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글로벌 소매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은 좀 제한적입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소맥을 비롯해서 안 올라간 게 없어요. 물가 보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소매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보다는 수출 실적 호조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부분이고 요즘에 음식료 업체들 보면 원가 인상분을 그냥 감내한 게 아니고 뭘 합니까? 가격 인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안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물가는 다 올라가요. 근데 음식료 업체들도 다 소비자한테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힘들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방어할 수 있으니까 기업 측면에서는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삼양식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불닭볶음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매운 것을 이렇게 잘 먹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불닭볶음면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먹어봤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이 불닭볶음면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삼양식품이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면 한 가지 단품이 아니라 뭐 불닭볶음면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한 열 몇 가지 정도는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맛으로. 그래서 하나가 잘 되니까 거기서 파생시키는 상품들을 폭발적으로 많이 쏟아내고 그게 바로 뭘로 연결됐어요? 외형 성장으로 연결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거죠.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잘 저어서 이익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네, 삼양식품의 주가가 더 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추세는 깨지지 않았으니까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수급주예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로 인해서 끌어올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계속되는지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가 계속 이어지면 한 번 더 고점을 치고 퀀텀 점프를 보일 것이고 기관 외국인 수급 중에 한 주체라도 좀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정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삼양식품은 이제 주가 자체보다는 수급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음식료 업체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간 음식료 업체가 있다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